인천 만석동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8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춥고 배고프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은 돈이나마 정성을 모아온 건데요. 가슴 따뜻한 쪽방촌의 기부 이야기를 박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이정성 할아버지는 6년째 이 작은 방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.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집세도 내지 못해 이곳저곳 떠돌며 살아왔습니다. 전화통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. 참 오래됐어요. 전기장판에 이불을 몇 겹이나 깔아도 냉기가 가시지 않는 쪽방에 살면서도 할아버지는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합니다. 할아버지의 수입은 쪽방촌 자활사업과 노인연금을 합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입니다. 월세와 관리비를 내기도 빠듯하지만 할아버지는 올해도 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놨습니다. 큰 돈이죠. 다른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는 뭐 돈만 원이 뭐 천 원, 이천 원, 백 원 그렇게 생각하죠. 우리는 우리한테는 한 돈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. 할아버지를 비롯해 300여 명의 쪽방촌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은 성금은 135만 원. 지난 8년간 기부한 금액을 다 합치면 940만 원에 달합니다.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작은 정성이 내는 게 기쁘다는 거죠. 어려움 속에서도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들에겐 새로운 희망입니다. SBS 박수진입니다.